안녕하세요. 해피인 기타입니다. 예전에 음악이론 강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종종 어떻게 기타로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 공부할 때만큼은 기타보다는 피아노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는 이론에서 나오는 화음을 연습할 때 불리한 악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을 설명할 때는 피아노 건반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건 피아노에서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피아노를 보고 도가 어딘지, 솔이 어딘지, 샵이나 플랫이 되면 검은 건반이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도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으신가요? 아마 훈련이 안돼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는 생각보다 악보와 친해지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기타로는 이론서에 나오는 화음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7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C-7의 구성음은 도, 미플랫, 솔, 시플랫입니다. 피아노로 쳐보겠습니다. 한 손으로도 가능하군요. 그럼 기타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입니다. 다음으로 미플랫을 잡아보겠습니다. 왜 여기가 도이고 미플랫인지는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기타 지판의 음들을 외우고 있어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솔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만하네요. 다음으로 C플랫을 잡아보겠습니다. C플랫은 여기입니다. 쉽지 않네요. 기타로 연주할 때는 이런 보이싱은 불편해서 실제로는 잡지 않습니다. 기타로는 음을 4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기타는 6줄이지만 실제로는 4개의 손가락으로 누르게 됩니다. 발에나 개방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텐션 이후에 진도를 나가게 되면 기타로 모든 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타는 잡을 수 있는 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을 생략한다던가 강조하고 싶은 음만을 연주합니다. 이론을 공부할 때는 피아노로 시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기타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기타만 가지고 있고 피아노가 없으시거나 피아노를 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론과 함께 적용해 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코드를 설명하거나 하면 웬만해서는 C코드를 기준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기타에 적용하면 잡기 어렵습니다. 기타에서는 A코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A메이저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화음은 이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이 플랫되는 것은 한 플랫 낮춰주면 되고 샵되는 것은 한 플랫 올려주면 됩니다. 이걸로 3화음 마이너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는 3음을 반음 낮춰준 코드입니다. 기타에서는 어떨까요? 이 음을 반음 낮춰주면 됩니다. 디미니시도 해보겠습니다. 5음, 플랫 3음, 플랫 5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에서 5음을 한 플랫 낮춰주면 됩니다. 서스포 코드는 어떨까요? 음정과 3화음을 공부하셨으면 서스포 코드는 메이저에서 반음이 올라간 코드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기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7화음으로는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손가락이 잡고 있는 근음을 한 옥타브 낮춰보겠습니다.
이 음은 5번 줄 개방현입니다. 근음은 한 옥타브 낮춘 이 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약지가 누르고 있는 이 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음은 1번 줄의 여기입니다. 이걸 모두 잡으면 A 메이저 7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메이저 7에서 7음을 반은 낮추면 A7입니다. 다시 돌아서 A 메이저 7에서 3음을 반은 낮추면 A 마이너 메이저 7입니다. 여기서 7음을 반은 낮추면 A 마이너 7입니다. 여기서 5음을 반음 낮추면 A-7 플랫 5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7음을 반음 더 낮춰주면 A 디미니시 7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혹시 코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코드의 느낌만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냥 코드를 쳐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3화음과 7화음의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해피인 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